그분의 추모로서만 끝날 것이 아니고 대도교께서 항상 말씀하신 역사의 길을 전진해야 된다는 그런 동행을 우리 다 같이 전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또 그런 길을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서 이 나라 민주화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평화의 통일의 길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서 그 뜻을 길이길이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자리를 통해서 마음을 다짐합시다.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으셨지만 워낙 이 강고한 기조를 여기서 못 이루신 것입니다. 또 남북관계같이 후퇴한 일도 있었고 우리는 그 뜻을 다시 펼치고자 이렇게 세우고자 내년도에 정권교체를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것을 위해서도 또 역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통합의 정신 이것을 꼭 우리가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이성호 삼촌도시고요. 이제 일본에서 돌까 말까 했습니다. 통전인들 때문에. 그런데 언제나 조장민이 너무도 수고하시는데